내가 박 대통령 신분, 내가 저, 군, 저 옛날에 저 군대 생활을 청와대에서 했어. 그래, 월남을 가서 심부름으로. 아, 월남을 가서 싸이공, 나트랑, 키논, 아니, 월남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나라하고 지도가 비슷해. 여기가 나트랑이야. 여기가 싸이공이야. 여기가 키논이고, 여기가 다낭이야. 다낭.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다 돌아다녔어요. 다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키논에 도착했어. 키논에 딱 내리니까 막 갑자기 산에 포가 막 떨어져. 키논산이, 그리고 키논산이 전신에 포자국이야. 이야, 그거는 밀림 지대인 데도 산이 붉어벗어 있어요. 포가 더 많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키논 항구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키논에 배로 딱 이렇게 도착했는데, 이게 키논 항구잖아. 아, 근데 여기 배가 딱 됐는가? 아, 요만한 배가 캐속정이 하나 오더니, 기관총, 여기다가 수류탄을 배를 계속 돌면서 수류탄을 가서 넣는 거야. 한 사람이. 그 수류탄이 배에 가득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만 계속 까는 거야. 그 배 주변을 5시간 동안을 수류탄을 까는. 그 왜 그러냐면 그 큰 배가 군인이 이게 몇 명 탔냐면은 군인이 한 2만 명은 탔을 거야. 이게 약 3만 톤이라고 그랬어, 이 배가. 그리고 엄청 큰 배야. 배 길이가 한 200m 돼. 그런 큰 배인데, 여기서 이제 키논항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 키논항으로 들어오니까 이 배 주변을, 이런 배가 오더니 그냥 계속 수리탄을 까는 거야. 왜 그런 거야 했더니, 배 뚜껑이 배 밑에 와서 폭발을 시킨대요. 뭐 잠시 머무는 사이에. 이 배가 지금 하역 작업을 하고 있거든? 하역 작업하는 사이에 배를 폭파시키면 군인들은 여기 내릴 군인들이 아니야. 군인들은 여기 하물이 내리고 군인이 내리는 그 사이에 이게 폭파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내리는 그 사이에 수류탄을 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이렇게 쳐다보니까 참 한심하다고. 그런데 계속 수류탄 타고 한다면 기관총을 가지고 계속 물속을 탁 쏘는 거야. 그러니까 배 옆에는 아무도 건져을 못해요. 그거 이제 한국에서 온 배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이 다 내려가지고 트럭에 한 500대에 탔어요. 500대에 탈 때까지 이 배 총 쏘는 거 수리탄 터지는 소리는 계속되고, 또 여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대포가 뻥뻥 터지는 거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월남에는 살아온다는 게 참 어려운 자리구나. 딱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전쟁터를 대통령 때문에 가봤지.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 배를, 이 차를 타고 키논에서 내려가지고 나트랑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싸이공, 이거 다낭, 이렇게 내가 돌아다녔는데 전쟁터를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트랑에 왔는데 내무반에 이 보충대가, 이 대기하는 데가 있어. 보충대 가서 여기 이발소가 있고 여기 대기 막사가 있는데, 여기 이발하는 애가 이제 한국에 귀국할 애가 한 10명 들어가서 이발하다가 그걸 어떤 놈이 그거 돌아서 수류탄을 까가, 포가 날라와가지고 이 막 여기에 포가 딱 떨어졌는데 이발소에 있던 애들이 다 죽었어. 내일 한국을 갈 애들이 머리 깎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쪽 방에 있었으니까 안 죽었지. 그냥 포가 휙 날라와서 빵 하면 쐈다. 그래, 내가 안 죽었는데, 물론 나는 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관객을 다 먹게 됐지. 그래서 이걸 보고, 야. 근데